근데 SM 비주얼 센터의 조건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요즘에 흥미로운 좀 글들이 돌아다니는데요. 말을 하지 말래. 옆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미소만 띄고 있어. 真的太棒！夏，Shiny的明浩即将推出solo专辑，他也登上校园的频道宣传。而同公司的两人也聊起了网络上流传的 SM 面守则。그리고 우리 또 민호가 샤이니에서 뭐 다 아는 거지만 비주얼이잖아요. 근데 SM 비주얼 센터의 조건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요즘에 흥미로운 좀 글들이 돌아다니는데요. 팩트 체크해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뭐가 팩트인지 궁금할 것 같아. 일단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 확실한 건 1번은 맞아. 나도 딱 보고 1번은 맞아요. 1번은 맞아. 말을 하지 말래. 누가 그러면 누구한테 말을 하라 그랬어? 리더만 얘기를 하래. 아, 똑같네 우리도. 근데 우리 중에 리더가 말을 제일 못했거든? 우리도 태연이가 내성적이어가지고. 어, 은희 형이 이렇게 언변에 강하지가 않았어. 근데 형은 힘든데 우리한테 SOS도 도움을 못 정해. 어. 혼자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야. 옆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미소만 띄고 있어. 왜냐면 말하지 말고 웃으라고 했어 나한테. 웃지 말라고 한 건 팩트가 아니야. 근데... 오히려 웃으라 그랬어. 울지 말라고 한 건 없었어. 4번이 뭐였지? 아, 눈 감지 마라. 그건 없었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시선 피하지 말라고. 땅 보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맞아, 땅 보지 말라고. 오히려 그 정면을 의식하라고. 그 말은 있었고 뭐 화장실 가는 걸 들키지 말라 가지고 화장실 갈 때 얘기하고 가라. 그래서 같이 매니저랑 동행을 하든 꼭 얘기를 하고 갔다 와라.